우리들이 처한 위치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갈고 닦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주옵소서. 세워주신 강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의 서로의 팔재의 나눔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주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리에서 필요할 때 일어나 손들고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낸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들의 사역지를 보살펴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도 자녀들도 이 길을 가도록 일어서고 있는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 선교사의 2세들도 이젠 2세들도 시니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네트워크가 되게 해 주시고 저들 속에 세계 선교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들이, 거룩한 사역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세우신 강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발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늦은 발걸음 우리 선교사님들 재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발제하실 우리 박규호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해야 될지, 본래 우리 선교사님인데요. 지금 뭐 소개할 필요가 없죠. 플러신학교에서 우리 선교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한국부 원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년 전에 발간된 선교 책무라는 책에서 이미 박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저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예, 박수를 한번 맞이하시겠습니다. 특히 귀한 모임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KWMF의 공동회장이신 한도수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자신이 총회장으로 섬기시는 웨마라고 세계 복음주의 교회 연맹에 선교 특강을 하나 해달라고. 그런데 선교 특강의 제목은 건강한 선교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34년입니까? 15년은 필리핀에서, 지금 18년, 19년째 플로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GMS의 선교사입니다. 과거에 선교사였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선교사고 앞으로도 선교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해온 강의들이 많거든요. 제게 익숙한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한 번도 강의를 한 일이 없는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하니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되게 바쁜데 어떻게 강의를 하나 새로 준비하나. 그런데 역시 베테랑 선교사님이라 오늘날 선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요청하셨구나 해서 상당히 암담한 가운데, 그러나 성령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귀한 모임에 무슨, 어떻게 이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건강한 선교, 건강하지 못한 선교, 이것을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서 작년 5월 3일 날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훌러 주위에 와 있는 한인 선교 지도자들 오랜 선교 경험을 가졌고 또 선교학계 통해 박사학위를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빠네라라는 빵집에 초청을 해서 차와 빵을 사드리면서 건강한 선교가 뭐고 건강치 못한 선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 참석한 분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 필리핀에서 오신 분, 리투아니아에서 오신 분, 인도에서 오신 분, 또 이디오피아에서 오신 분, 여러 분야에서 오신 고참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로부터 돌아가면서 건강치 못한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건강한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선교 지도자들은 건강한 선교가 뭐고 건강치 못한 선교가 뭔가를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지난 5월 6일 날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리는 선교대학원 교수들이 모이면서 내가 이 중요한 주제로 한인 선교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해야 할 텐데 당신들은 건강치 못한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건강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건강치 못한 선교를 먼저 이해해야겠길래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한인 선교 지도자들이 지적한 건강치 못한 선교하고 서양 선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건강치 못한 선교가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알지만 자기의 명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명성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 자꾸 실수를 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왜 우리가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사는 것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알면서도 참 실수를 저지르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유임령이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가서라도 주님이 분부하신 이 사명을 성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 복음화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교권, 힌두교권, 공산권 등 많은 창의적 접근 지역은 선교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과거에 선교 사역을 수행해온 구로파교회와 북미교회와 그리고 오늘 또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이 한국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선교사들이 과거에 범한 실수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치 못한 방법으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렇게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선교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건강치 못한 선교를 해온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힌두교도 회교도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사역하지 않고 총과 칼을 들고 외국에 쳐들어가서 식민 통치를 하면서 힘에 의한 강압적인 선교, 우월감을 가지고 정말 바람직하다는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의 주요 교단인 장로교 고신통합합동합동보수대학생선교회 그리고 미국의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정통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런 내용은 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한국 선교사들과 그리고 미국 선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체보다는 선교가 어떤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들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선교가 아니고 자기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로서 세계의 교회가 하나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위하여 협력해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현지 교회와 협의도 안 하고 현지 교회에 초청도 안 받고 아무데나 내 교파 선교사 내 선교단체 선교사가 없으면 서양 선교사가 있든지 한국 선교사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보내서 내 교단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자기 교파 확장과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모든 자원들, 인적, 물적 자원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좀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체보단 선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 협력과 동반자 선교가 아닌 독립적으로 하는 선교. 정말 우리가 이 서로 협력하면서 동반자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각계약진을 해요. 람보처럼 오라는 데 없어도 갈 곳은 많다. 뭐 다른 교회가 옆에 있건 신학교 있건 상관없어요. 다 그래요. 필리핀에서도 보니까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하나 된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김말려 목사님 계실 때 참 영웅적인 일을 했어요. 모든 교파 장로교파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하나의 장로교단을 개척했는데 나중에 또 그러면 그 중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나름대로 신학교 따로 세우고 같은 합동측 교단 파송 선교사들도 학교를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한 수도 다 따로 해요. 그래 교단이 하나의 전통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같은 교파 파송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여러 개를 하는데 그 각각 각자가 신학교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졸업생들 안수하고 그 마닐라에 있는 이 루손에 있는 여기 안 보내는 거예요. 협력과 동반자 세워하기 이루어지지 않고 각계약진하는 독립적인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인적 물적 자원이 낭비가 되고 있고 또 서로 경쟁해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서 영적 이런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건강체보다 선교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선교가 아닌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일하는 선교. 주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셨지만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선별해서 그들을 훈련해서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동서양의 선교사들이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끔 돕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을 봉급을 주고 고용해서 그들로 일하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언어를 말을 잘하고 또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직접 하는 거예요. 이런 선교들은 건강치 못한 선교다. 왜냐 아무리 그 나라 말을 잘하고 자기가 현지 말로 설교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외국 사람이 나서서 하면 그건 외국 교회입니다.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건강치 못한 선교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선교 또 건강치 못한 선교 중에 하나는 현지인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 돈으로 하는 선교 모든 동식물들은 일체 외부의 간섭이 없어도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아침에 우리 참 성안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다 깨고 나와요. 그런데 그걸 다급해가지고 그걸 톡톡 깨가지고 나오게 한다든지 뭐 현지인들이 불쌍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돕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을 병들게 하고 정말 잘못되게 하는지 그건 모르고 현지에 충분한 자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지인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 돈으로 하는 선교 그래서 의존심을 길러주는 거 랄프 디 윈터가 서양 사람들이 범한 two cardinal sins 두 가지 큰 죄악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서구화시켜가지고 서양의 옷을 입혀가지고 전달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양종교, 서양종교로 오해하게끔 만들었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또 하나는 의존심을 길러준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de-westernization of the gospel. 복음을 탈서구화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dependency 이 문제를 깨뜨리고 자치, 자립, 자전하는 이런 교회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건강치 못한 선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가 아닌 예배당을 지어주는 등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이 화해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전도해서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런 일을 하기보다는 땅 사고 건물 짓고 예배당 지어주고 뭐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프로젝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하는 일 매우 등한이에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간 지 한 달 만에 7명을 전도를 하고 성격 공부를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안쪽에 보니까 신학교 학장을 하고 선교부 대표를 하고 뭐 선교단체 협의회장을 하고 보니까 다른 일이 바쁜데 한 사람에게도 전도 안 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더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과 바울은 떠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했거든요. 5천화보다 더 귀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프로젝트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건강치 못한 선교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는 선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새 안식일밖에 안 머물렀습니다. 21일 물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강의를 했죠. 저도 한 학기 동안 가르칠 것을 한 주간 집중 강의하고 이제 선교지를 다니거든. 뭐 늘려서 뭐 하는 강의도 있지만 집중으로 하니까 그 바울은 유도국과 너무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떨어져 죽었잖아. 그러니 바울이 새 안식일이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3주만은 아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어. 그러나 3주 있다 떠난 교회가 역동적인 선교교회가 됐잖아요. 에? 나는 너희가 환난과 권고한 가운데 성령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받고 주와 우리를 분부하는 자가 되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온 세상에 퍼진 고로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만큼 이런 역동적인 교회가 됐는데 우리는 3년 30년이 있어도 그런 교회 못 세우는 것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역하지 않고 정말 이 달러 가지고 돈 가지고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할 때 이런 열매가 기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체보다는 선교는 어떤 건가? 자신이 필요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지 않고 선교사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선교하는 거 정말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 교회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 나라의 장점을 우리가 겸손히 배우고 약점을 채워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요를 채워주려고 가야 하는데 현지의 교회의 장단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지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가고 싶은 데 가서 선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건강체보다 선교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겸손이 약함 가운데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힘을 하는 선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도 강함 가운데 힘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전쟁 프로였습니다. 나아만 집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게즈바이 나아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 약함 가운데였습니다. 나오미 루덱의 복음에 영향을 준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사역한 일이 없어요. 힘으로. 다 약함 가운데가 사역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말과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도록 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말과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을 때 그 세상적인 힘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구해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몸도 쇠해지고 의지할 것도 없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도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누구를 침략해 가가지고 힘으로 사역한 일이 없어요. 바울도 바나바도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땅 사주고 건물 지어진 일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가운데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고 나사의 예수 이름을 걸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는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시면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들어갔을 거요. 정말 우리가 겸손히 약한 가운데 선교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힘을 하는 선교, 건강증보다 선교다. 근데 오늘날 선교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중세의 이 구라파 교회들과 북미주 교회들이 주로 선교를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 사역한 게 아니고 자기 식민 통치 지역에 총칼로 가서 다스리면서 했어요.
멕시코의 페드로 데 켄트라는 이 신부 하나가 자기 멕시코인 조상을 데리고 20만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5,000명을 세례를 베풀고 어떤 때는 8,000명을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했겠는가? 이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겠는가? 뭐 총칼로 그냥 다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다 강가로 나와라 해가지고 강가로 다 나와가지고 확성기 달아놓고 내 말 들리나? 네! 더 크게 들리나? 네! 더 크게 들리나? 예! 군대같이 다 광을 바라보고 서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간다. 들어가면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알았나? 알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물속에 싹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20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겠냐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의 내가 논문을 읽다가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스리랑카가 화란인들에 의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 전에 스톤주 영세까지 받고 다 됐는데 이제 뭐 화란 사람들이 오더니 그들의 헬베틱 신앙 고백 사인하지 않으면 세례 안 받으면 다 모든 관직을 발탁하니까 또 다 종교를 바꾼 거예요. 그들이 떠나가니까 지금 스리랑카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버린 거야. 힘에 의한 선교. 잘못되었어. 자, 5분밖에 안 남았다는데. 난 앞에 시간 까먹는 게 아깝던데. 자, 빨리 할게요. 달려가듯이. 쌍방 선교가 아닌 일방적인 선교. 우리는 모두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서는 말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안 해.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우려고 안 해.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받으려고 안 해. 주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안 해. 우리 몸에 어느 지체가 주기만 하고 받지 않습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않습니까? 방진일 목사님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말하고 내가 어떤 서양 선교학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선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선교라고 생각해요. 또 소명을 받은 자들이 위한 선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선교. 너희가 나를 택한 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지만 사역자는 소명자, 하나님이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게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곳이 되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감당할 힘을 줍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왜 은사를 안 주시겠어요? 열매가 없다면 내가 부름받았는가? 내가 은사를 받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지인들을 선교교회로 세우지 아니하고 선교 대상으로 삼는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선교되고 있어요 요즘. 서양 사람들은 다 모든 나라를 선교 대상으로 삼았지 선교 세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도 훈련시켜가지고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15개의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하나도 중국인들 위한 선교단체를 안 만들고 다 서양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으로 알고 현지인들을 키우지 않은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한 일만 하는 교회, 하는 일, 선교. 또 관광청보다는 선교는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정복자의 자세로 권위주가 라는 선교. 선교사들, 선교회들을 채쳐놓고 교회가 직접 하는 선교.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돌보지 않는 선교. 건강한 선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위한 선교.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는 선교. 현지인 지도자들 개발을 우선순위로 삼는 선교, 토착교회 설립과 육성의 선교,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선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하는 선교, 선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하는 선교, 약함 가운데 하는 선교,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열두 형 더디는 천사동원에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어. 바울도 삼층 텐에 갔다 와가지고 기고만장할 뻔했어.
그러나 이는 곧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항상 약함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성령만을 의지하고 했던 것. 그 다음에 쌍방의 선교. 주고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선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르심과 은사를 따르는 선교. 우리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쌍둥이도 다 달라. 주님 우리를 독특하게 짓고 우리를 통하여 독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카피해요. 모방해서 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선교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선교지 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선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만을 할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세나 선교, 전문적인 선교단체를 통한 선교, 선교사를 돌보고 그들의 지도력을 개발한 선교.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우리는 그냥 선교사를 방치해놓고 했어요. 그러나 선교 지도자들을 교회가, 선교회가 개발할 안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 김현옥 교수가 지금 이 플로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선교학 박사 학위를 개설하고 책임자로 여기 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이 한번 상담도 받으시고 다 모두 스스로 지도력 개발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